오늘은 목이 안 좋은 관계로 노래방은 안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코트인데? 네, 와, 진짜입니다. 코트당. 와, 코트당. 반갑습니다. 쟤도 잠을 안 자네. 쟤도 잠을 안 자네. 예. 예, 하하하. 내가 네 친구냐? 죄송합니다. 네, 코트님. 말 이쁘게 하세요. 코트님. 예? 아,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코트님 지금 방송 중이세요? 네. 진짜 코트 아닌 것 같은데. 별풍선 1100개를 받고 약발방 하라고 해서 약발방 돌아왔습니다. 토크온 진짜 돌아왔습니다. 코트님 아니시죠? 진짠지 가짠지 알바놉니까? 아, 저요? 거의 빨아먹는 사람이라는데요? 아니, 누가 책장 넘기는 소리 들리는데? 누가 이 시간에 독서하나요? 저 따봉도치요. 예? 따봉도치, 저. 아, 님, 뭐책 보세요? 뭐 보세요?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요. 나가 뒤지시면 안 돼? 저요? 갑자기요? 코트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본인 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서 본인 소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잘, 그러니까 나이랑 저도 모르는데 저 사람. 넘어가시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좀 건방진데요? 아이, 뭐 건방지면 안 됩니까? 그 티셔츠 찍고 그런 사람 보셨나요? 아니 뭐 실제 코트님이라고 하셔도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티셔츠 뭐 찢은 사람 맞죠? 예, 맞아요. 아, 그 사람 맞네. 네. 그 제가 책임질 테니까 방장님. 니까짓 게 뭔데 책임을 져? 씨발아. 존나 웃기네. 아, 씨발, 밤새고 방송했더니 존나 피곤하네. 진짜 노동의 이 강도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재미 좀 주세요, 그러면. 님한테요? 코트님도 예. 재미를 지금까지 주고 왔는데 여기서까지 재미를 바라는 아, 저 사람 제발 제발 짝거리네요? 딱거리는 아니고요. 네, 전기가 너무 커버려서 다른 분을 구하신 것 같아요. 코트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네. 그 요즘 범프리카 아저씨는 뭐예요? 몰라요. 범프리카 아저씨. 안 친해서 옛날에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같이 합방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실제로 아본 적도 그래요? 없고요. 예.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예예. 미안합니다. 예예. 아. 수고하세요. 따라 한번 가자. 나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를 안 봐. 아, 이모 이목구비 주차가 뭐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노래하는 코트님. 네네. 저 성형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네. 노래하는 코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쟤 뭐야? 진짜 노래하는 성형하는 코트야? 건 본인의 자유죠. 아, 말도 목소리 좀 살짝 비슷하다. 족같다. 목소리 비슷하다. 살짝 비슷하다. 말투도 족같네. 저도 코트 같아서 듣기가 싫다. 아니, 역겹다. 씨발. 근데 목소리 살짝 아, 근데 그 비슷하지 않아요? 여자는 비슷한. 무지성으로 욕받고 막 패드립 깔기는 여자. 너왜 왔어, 그러면? 병신 새끼 꺼져, 그럼. 아직도 나가. 이러고 아, 사네, 잠깐만요. 병신 같은 게. 나 토크는 존나 오랜만 하는 거야. 씨발라마. 아니, 근데 목소리 비슷한데, 진짜, 코트 그 사람이랑? 올 아니, 때마다 코트는 있네, 말고. 헬로키티 저 새끼는. 뭐, 코트. 개병신 새끼야. 죄송한데, 그 아, 코트 지금 저한테 방송 아니야. 막. 코트 방송 아니야. 야. 지금 코트 방송 아니야. 아니구나. 아, 근데 비슷하다, 엄청. 근데 코트 목소리가 날려면 이게 프라그라가 좀 반장님. 축적돼 있어야 하는데? 그래. 저번에 이렇게 좋아했던 걸로 야무지게 조회수 잘 빨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저도 전보다 좀 근데 전보다 재미가 없어지셨네. 헬로키티님 노잼이다. 아 그럼 노잼 퇴물 되셨네요. 최단기 너도 퇴물해. 너도 퇴물. 너 최단기 퇴물이네. BJ는 유튜브 중에 풍자나 각튜브나 이말년 같은 사람들은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코트는 절대 TV에 나올 일이 절대 없어. 공중파에 개정신 새끼야. 절대 못 나오는 거지. 절대 못 나가. 절대 너는 무슨 술을 쏘더라도 못 나가. 코트야 정신 차려라 이 씨발 개퇴물아. 최근 또 여덟 빠진 거는 너라는데 시발로마? 어? 아 왜 싸워요? 왜 싸워요? 누가 죽네. 맞아. 뭐 여자 문제 뭔데? 여자 문제?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이다? 나이다? 근데 코트한테 여자와 문제가 있어? 여자친구 그거 뭐냐 거의 식물로 사용했잖아. 어? 여자친구? 또 100개 식물로 사용했다고? 네 돈도 죽다 죽었어 이 새끼 진짜 코트. 엘스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개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장님 게... TV는 못 나가도 방장님에 비해서 존나 웃기. 예, TV는 못 나가도 방장님 저는 지금 풍선 200개 야무지게 빨았네요. 감사합니다. 그 뭐냐 팬이 앞에 개청자야? 감사할게. 아 감사합니다. 네, 200개 아, 고맙습니다. 200명이 존나 불쌍해. 야 코트 알림이도 팬이야. 예 풍선 200개 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0개면 얼마야? 2만원이죠 2만원 만원? 아니 진짜 코트 아시아 코트님이야? 아니 같은 시간 토크온을 해도 저는 이렇게 수익 창출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헬로키티님보다 더 나은 삶이죠? 그래 화이팅하고 코트야 그렇게 약간 자기 합리화해. 너는 절대 TV에 못 나와. 공주파에 다른 BJ 유튜버처럼 너는 이말년 각튜브 어? 빠니보텔이나 풍자처럼 넌 못돼.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새끼야 너는. 그러니까 너의 그 한계야 한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님은 언럭키 신테일 아닌가요? 나는 맞죠?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은 각튜브 이말년 아 진짜 코트 맞네. 빠니보텔 빠니보텔 맞아? 아 진짜 코트 맞다. 아이 그거 저 출연료 주세요 포치. 아 근데 진짜 그 팩트라니깐요. 호튼 니 화이팅. 난 어차피 이사 일반이라 상관없어. 니가 뭐라고 말하던. 근데 너는 방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약간 핫타치잖아. 핫타치 일반인이라 본인이 일반인이라 그러네. 넌 핫타치야 핫타치 맞잖아. 근데 나는 코트가 진짜 내리세요? 내가 손 모아가지고 건다. 절대 공주파나 케이블에 나갈 일 1도 없어. 저 새끼는 풍자마 이말년 빠니보텔 각튜브처럼 절대 못해. 아 존나 절대 못돼 절대. 아니 왜 내리고 얘기하세요 근데? 지도 못 왜 내리고 얘기하세요? 어? 듣기 싫어서 나 목소리. 야 코트님 팬분들 쪽지 좀 뽑아오는데? 이거 그거 설정 들어가가지고 아니, 아니 근데 방장님 본인이 아니,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너 일반인니? 아니 선생님 저 왜 내려요 씨발 내려가 있었네? 직업이 뭐예요 방장님 그러면? 대답 못하죠? 직업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을 못하네. 아, 아, 직업도 알려주기 싫어. 아 그러세요? 아, 직업 있으세요 그러면? 코트님 만나는데. 아 형님 직업 진짜? 있어요 그러면? 아 정신. 아니 코트야 근데 다른 방 가라 그냥. 정신아. 코트님 저도 사실 BJ인데 저 홍보 한번 해도 되는지. 어 홍보 야무지게 한번 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 BJ 신카. 그거였나? 왜 나에 대한 키친 말 이렇게 없었는데? 아 진짜 그래? BJ 신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손이 껐어요. BJ 신카미래요. BJ 신카미 신카미 왜 나에 대한 기준 몇 개 또 엄격한 건데? 아, 나 그거 있어. 나 그거 있어. 아, 나 존나 웃기네. 아니, 코트 그 옷 찢어갖고, 옷 안 찢어갖고, 막 젖꼭지 가리고 하는 그 찢는 거 있거든? 그거 존나 웃긴데. 그거 좀 웃겼다. 보도자이잖아.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지금 정신이 피폐해져야 됩니까? 어 근데 나 저렇게 인기스타 처음 보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카페메이드 또 100개를 코트가 인기스타인가요? 인기스타죠 그래도 이게 퇴물 아닌가?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운영할 거 안 아 선생님 이 방에서 300개 받았습니다. 한번 봐줘 진짜. 한 번만 봐도 뭐
아 근데 아, 아침부터 인기스타 만나고 좋다. 일단은 어, 아침부터 어질어질한데 존나 웃긴 게 옷 찢을 때가 아니 채팅창 현 상황 인생 하급 다 모아놨네 이게 현실이니더라 골프님 찢은 거 존나 웃겨 안 찢어갖고 씨발 이빨로 찢고 젖꼭지 보이니까 젖꼭지 바리고 웃겼긴 했음 근데 이때는 왜 사과한 거야? 아 나 사실 몰라 근데... 코트가 잘 안 봐서 아니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옷 찢은 게 발작 존나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제 시청자한테 사과한 게 뭐야 그 이유가 완전 내가 지금 그거 왜 그런 건데? 진짜 님들 유사 인류 같다 유사 인류 인생 하파츠인데 제 인스타 홍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유사 인류들이네 아니 근데 옷 찢으면서 아니 이 아침에 저렇게 괴물같이 살고 싶을까? 거봐 저 새끼 이제 기닫고 지금 시청자 새끼냐 말하잖아 이제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왜 옷을 찢으면서까지 사과를 했냐 그 이유가 뭐냐 묻잖아. 애들이랑 이러고 있잖아. 그 죄송한데 방장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그 노래하는 콘서트 전 여친이세요? 티키타카 아니요. 아니 그 거의 그냥 전 여친만한 그냥 울부짖으시네요. 뭘 울부짖어요? 저는 전 여친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 여친이 있어요. 저 새끼가 여친이 있어요? 아 네 저 조심하래요. 내가 죄송합니다. 나가리 닥칠게요. Seduction, please. 네, 토크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인은 극히 드물지만 그치 그저 코트도 포함 그쵸 예 근데 솔직히 코트만큼 여기서 잘 본 사람 없잖아 제가 옛날에도 코트님 방송 인스타로 올라갔었거든요 유튜브에 아 그 죄송한데 그런 건 안 궁금해요 현장님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하지 말아요 현장님 그냥 싸닥션 하세요 아니 채팅창에서 뭐 태조 쟤는 전기말투 따라하네 이러네 회장님이 아... 전기말투를 언제 따라했어? 그냥 전기말투 아니야? 아니, 그 시청자의 그 비... 헬로키트님 그... 왜 이렇게 자꾸 혐오를 조장하세요 뭐가요? 제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근데 자기 이... 스스로를 좀... 그 BJ의 그 시청자 또 내리네 근데 코트님 또 내리노 아니 코트님 말 안 들리세요? 예 들려요 말하세요 그... 소리 꺼야지 씨발년 영... 네, 소리 껐어요 병신년아 넌 내려야지 내려야지. 아 영상에서 올라가. 이제 옷을 기다리면서까지 사과한 그 잘못이 뭐야? 보통은 인스타 홍보. 난 모르겠어. 인스타 들어가서. 사건이 그때 사건이 되게 많아요. 사건이 많다고? 어 음주 노, 면허 없는데. 아 무면허 음주했어? 그다음에 마사지 방 가가지고. 마사지 방? 걸리고. 헐. 미쳤다. 여자친구 돈도 안 주고 어. 아 코트가 근데 되게 논란이 많긴 하구나. 역시 싫어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최근에도 또 여자친구 문제로 또 그거 했잖아요. 헤어졌죠. 기사 있나요 혹시 그거? 기사 때문에. 아 채팅창에서 그냥 우리 그냥 패고 싶다고 아주 그냥 어 패고 싶다고 아주 그냥 좋아 죽네. 그러니까 여건이 그렇게 코트 딱가리짓 하세요 개청자님인데. 그러니까. 어 돈 갖다 부으면서. 님들 월급 꼬박꼬박 받은 거, 어 월급 받은 거 다 100%로 다 받, 갖다 쳐 바치세요. 화이팅. 더듬거리네. 화이팅. 화이팅. 호텔님 무면허 음주운전에다가 마사지 방까지 가셔갖고 사과하신 거예요? 어찌지시면서? 아 진짜. 아니 채팅장에서 닉네임 보니까 태조가 뭐냐 태조. 저도 죄송한데 뭐냐. 방장님 저 선장인데요. 저 좀 저 강태 좀 풀어주세요. 저 뭐야? 뭐야? 계속. 아, 이거 좋다. 아, 방 주제로 가요, 방 주제로. 코트님 좀 빨게. 아이, 코트님 빨아서 나올 거 없어요. 아, 그래도 메이저신데. 그제는 탭을 갔지 메인은 확인 코트님 한번 도와주세요 저분 이제 살짝 음지에서의 그런 유명세? 그런 느낌. 와 노래하는 전기 빼주세요 노래하는 전기가 누군데? 그럼 지금 들어왔어요
노란 정기님? 네. 아, 맞짱 뜨실 분들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아, 태준이 소리 끊기가 재미없어요. 절대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 나한테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다른 BJ들 봐봐. 좋아 죽네. 저거 틀어놓고. 아, 방장은 나 들어오길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야. 또 내리는 거. 아니 이거 꼭지 흑두야 흑두. 사건. 건포도 사건. 건포도 사건. 개웃겨. 아니 웃긴 건 어떡하래 코트야. 네가 저 꼭지 쳐 가리는 게 존나 웃기다고. 씨발. 아니 방장님 자꾸 불겁하게 내리지 마세요. 아 그런 얘기하면 강퇴당해요. 지금 방에 강퇴당한 사람은 다섯 명이 넘습니다. 방장님. 재미없어요. 시끄럽고 재미없어요 방장님. 다 아는 방장님. 너가 재미없겠지 코트야. 나 재밌어. 아 방장님 억텐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거. 에이 또 내리네. 방장이 참 시원해요. 몰라 여기도 올 때마다 항상 저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 찢어지고 찢어지고 건포도 가리는 거 존나 웃긴. 절대 악이지. 악이 중에 악이. 사이 악이지 그냥. 또 재미없으니까 다시 올리는 거 봐. 역시 재미 때가리 없으니까 지금 혼자 계속 억지 웃음 짓고. 호트야, 네 스타일이 재미없겠지. 네 개, 빠져 개청자들은 당연히 네 욕하니까 재미가 없겠지. 저는 팬이에요 코트님. 팬이래요 님. 팬 여기 있네. 아 감사합니다 팬분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관심이죠.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좋게 생각해. 그래 가가지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 뭐야 말씀하신 것처럼 시궁창 인생 인스타 얘네들 보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랑했다는. 네? 생각 들죠 코트님. 예 네, 그죠. 예 네. 이 아침에 여기 팬이 봐봐요 부른다 코트야. 이 아침에 부정 뿜어내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네 코트님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이 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삼삼오 모여가지고 저러게 있어요. 참 한심하다. 코트님. 아니 코트 봐봐 지금 폭포로 들어와놓고 지금 약간 짜증나니까는 목소리 손 조금만 낮춰주세요 방장님.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랑 소통 안... 네가 쳐내려 그러면 씨발 새끼야. 화났네. 아니 나 코트 존나 웃긴 게 내가 계속 욕해고 이제 집 갈부니까 우리랑은 이제 말 안 하고 내가 내리는 것도 분명 있지만 근데 자꾸 이제 개청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채팅창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정정당당하게 말을 해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아침에 토크 나는 사람들이나 아침에 코트 방송 보는 사람들이나 맞지 인정합니다. 똑같지 않을까? 인정합니다. 형제나 우리나 뭐 다를 거 없지. 인정. 그럼 아침에 코트 방송 보면서 토크 나는 새끼는 뭐예요? 그게 바로 헬로티키티 같은 년들이죠. 나 네 방송 안 봐. 나 네 방송 안 봐. 네 방송 영상 찾아서 찾아서 링크 뿌리는 거야. 찾은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너한테 틀었을 때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야. 나 굳이 너 거 찾아서 안 봐. 근데 약간 꼰대는 막 찾아서 볼 만큼의 그런 BJ는 아니야. 갑질이나 빠니호틀이나 이말년이나 모를까 너는 아니야. 차라리 너보다 풍자 언니가 더 재밌다. 풍자 언니. 네. 풍자 언니는 정작 지 자신을 병신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언니니까 언니를 하는 거지. 님들아 지금 코트 방송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풍자님 보고 각튜브 보고 빠니보틀 보고 이말년님 본다 그러는데 씨발 이년 하는 짓거리 봐봐. 누가 봐도 신태일 시청자인데. 저 지금 정성이죠. 누가 봐도 신태일 시청자인데 씨발 지는 뭐 대단한 거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존나 역겹네. 대단하지 너보다. 야 코트 당연한 거 아니야. 너보다 풍자랑 이말년이랑. 아니 님아 그런 걸 보면 지금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보면 니마 미친 거 아니야? 난 너보다 누가 봐도 점천수 막 이런 유튜브 이런 사람들 거 방송 볼 거 같이 생겨갖고는 말하는 꼬라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인데 또 내리네 개 같은 년. 나도 안 들을 거야 씨발. 코트야 키티님도 나중에 토크온 안 한 척하고 결혼 잘 하시겠죠? 얘가 무슨 결혼이에요? 나 절대 못 이겨 너가. 너는 아예 방송 그 출입 자체가 안 될 걸? 소리 꺼놨음. 너는 논란이 존나 많아. 소리 꺼놨어. 소리 꺼놔야지.
덕진이. 진짜 거고요. 아 좀 빨다.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코트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옷 찢으면서까지 그 사과하고 그런 분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아, 옷 찢으면서 이거? 아, 좀 빨다. 올려줘. 빨다 좀. 아, 재미없다 근데. 애플 안마에서 코트 형이 최고 존엄이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올렸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고요? 와, 애플 안마? 와,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 방에서 돈 벌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방장님.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진심으로. 아, 이 방에서 1000개 빨았어. 오, 방장은 이 시간에 여기서 씨발 부정 뿜어내고 병신지 존나 하고 있는데. 호텔 많이 벌어, 별풍선. 알겠지? 그렇지만 너는 절대 성장 못해. 근데 뭐 1000개 받아도 수수료 떼면은 50만원인데 아 5만원 5만원 그거야 8만원이래 그래 그러니까. 많이 벌어라 코트야 아 근데 코트님은 벌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게 그래 식비로, 올려줘 식비로 더 많이 나가야 되니까 식비 일반인의 절반이 나가죠 5배 일반인의 5배 나가죠 식비가 근데 한 몇 한 10명치를 먹은 식비를 많이 쓰긴 하죠 그죠 그리고 배 안에 또 돼지 한 마리 살고 있어가지고 아니다 돼지도 나 코트님 때문에 코트님 때문에 토큰에서 유명해졌었단 말이야 코트가 방송에 TV 방송에 나오는 일이 있을까? 아니 나왔다 안 나온다니까? 아니, 못 나오겠지? 어,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싶게 해봐 근데 코트가 저 없이 왜 안 돌아가나요? 응? 저 없이 왜 방이 안 돌아가요? 방장님 응? 원래는 이렇게 있어놓았어. 네가 들어온 거지. 아니 원래 인스타 까고 잘하고 있어요. 있었어요. 코트야 너가 지금 돼새끼 한 마리 들어갖고 물 흐리는 거야. 나가 아, 그러니까. 우리도 백골집이지. 바쁘네. 아 근데 코트님 아침이 안 되시네. 지금 신기하게. 지금쯤이 뭐 아침 막 먹을 시간 있네. 채팅으로 나도 해야겠다. 진짜 안 올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어. 너도 그럼 방송 보러 가라. 아니. 뭐 잘못한 방송 갔다, 방송 보러 가고 짜그 또 그 1000개 사줘 그럼 쟤 좋아할 걸 아싸 이 방에서 또 2000개 따왔다 아 이거 가서 별풍선 싸줘 그러면 아 진짜 우리 그 시청자들 진짜 너무하다 역시 그 BJ의 그 시청자 아닐까 그 나물 그 밥이라니까 저 새끼 근데 진짜 웃긴 게 자꾸 채팅창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줘. 그니까 그 하는 말이 하락하는 그 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말 못해. 자기는 말 못하고 시청자들 말 이겨가지고. 하락하는 증거. 나 할 말 지도 할 말 없는 거야. 코트님 지금 방송에서 표정 보니까 아주 똥출다고 지금 등에 침 딱 오지게 나고 있는데. 아 무리 돌린 그만하고 올려주세요. 아. 에 맞아요 올려주세요 공장님. 왜 올려야 하죠? 아, 나 너무 내려놨잖아. 비겁하잖아요. 원래 토크는 공장이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비겁해? 비겁하면은 코트야 너도 방파 네가. 아 좋다. 그리고 나 원래 잘 내리는 거 알잖아.
아니 그거 왜 평화가 나졌어요? 그죠. 아니 내가 봤을 때 코트 시청자들 더 화났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자들 화가 너무 많이 나셨네. 화내 봤다지. 자기가 별풍선으로 키우는 돼지가 이렇게 처먹고 있는 거 보니까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지금 높은 알바 천국 브랜드 알바 천국 알바 천국 개날개라 에이 방금 미친 똥이야. 방송보다 들어왔는데 왜 개지랄해 개 씨발려나? 너도 가고 별풍선 쏴 그러면 에이 개 정신아 근데 저런 새끼를 특 건빵 플러스 별풍선 너도 가서 천개 쏘면서 코트 팬이라고 말하면은 코트가 존나 좋아할까? 코트 개 실천자 뭐 방송 보고 들어왔네. 대박 무섭다. 각투구랑 빠니버틀이랑 노홍철이랑 여행 간 거 본다. 와 봐야겠다. 억지 걸 왜 봐요? 공감. 존나 재밌으니까. 억지 공감 끌어. 빠니버틀 구독자 154만 명인데 이 여행 유튜버 재밌어. 아 근데 요즘에 유튜브 코트 뜨지도 않더라고요. 알고리즘도 선택을 이제 버린 그런 유튜버가 아닌가. 코트는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맛집 같은 존재거든. 그렇죠. 어떡하죠. 음지에 있잖아. 음지는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잖아. 같은 저급한 사람들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 유튜버에서 그 유튜브 관리진들도 이 새끼는 음지에 박아놔야겠다. 그럼 알고리즘에서 빼버린. 근데 코트랑 신태일이랑 거의 같은 급 아니야? 어? 뭐라고? 같은 급 아니야? 누구랑 신태일이랑? 신태일이랑 코트랑 같은 급 아니야? 아 그래도 하나 멀었죠. 아니 그 신태일이 더 또라이지. 아직은 네 지금 앞에 왔습니다. 네네 누군가의 집에 왔습니다. 네 누구의 집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우 뭐야 이거. 여기서 밥 먹고 같이 하겠다. 어우 기빨려. 어이구 세상에 무슨 태국에서 왕을 모시듯이. 아 그래 좀 그만하지. 헬로 키티님? 무슨 소리죠 이거? 그냥 하던대로 해요. 그래도 한번 올려보죠. 네 하던대로 해요. 어 분열 일어난다. 아 그래도 돼지 역단 소리는 들어봐야지 어떻게 구워 먹던지 하지. 맛있어 먹고 있어. 아예 안 굳은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뜯어 먹고 있어. 미쳤나 봐. 아니 그걸 왜 시켜 먹어? 아니 너무 많았어. 마셔야지. 너무 많았어. 아니 이거 왜 이래? 근데 이거 근데 어떻게 살이 이렇게 안 찔 수가 있지? 저도 그때부터 한 3kg만 들었더라고. 오토바이 상태나 체크할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뭐 말빨이 안 되면 이렇게 유튜브 틀면서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들도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키트님 왜 이렇게 화났어요? 올려주세요. 저거 안 나 유튜브 보고 있는데서? 얘기라도 듣게. 아니 아까 안 보던 유튜브를 왜 보세요? 코트 좀 올려봐요. 네. 아 그래 유튜브 올려주세요. 올려서 님들아 저는 저 새끼를 올리기 싫고요. 지금 제가 님들이랑 무슨 말을 해봤다 저 새끼는 무릎대기 바쁘고 아니, 저는 그 유튜브 볼래요. 그리고 님들의 팬이시면 저 새끼 방송 봐갖고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올려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안 올려줄 거니까는 나가던가 하세요 님들. 와우. 잘 익었어 웰던이야. 아 흔들어 붙자. 흔들어 붙자. 흔들어 붙자.
아 진짜 저 꼴 같자는 자존심 진짜 안쓰럽다 안쓰러워. 어 쫄아서 올리지도 못하고. 아 여기 어디 광고 찍을 때 이제 그 제가 형님한테 오토바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백제하면서 오토바이 여행했던 게 너무 좋았다 얘기를 나오다가 저는 처음에 핀란드 간 거 이제 형님이 이렇게 계신다고 해서 일단은 2주 더 못 빼준다며. 어? 그럼 죽을까? 코트야? 나 죽어야 되는 건가? 예 나가 뒤지세요. 왜요? 유서에다가 코트 이름 쓰고 뒤지면 되나요? 근데 그거 뭐 그거 써도 어, 피아 식별 안 되네. 뉴스하고 나가는 거지 이제 죽을 때. 그때도 옷 찢으면 봐주나요 혹시? 옷 찢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죽는데 어떻게 그걸 볼까요? 방장님 그럼 제가 지금 다 자르세요. 아니 방장님 그냥 다 자르세요. 그러니까 죽는데 유서에다가 코트 쓰고 코트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 입어서 제가 장난하는데 쓰고 뒤지면은 제가 그 옷 찢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방장님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코트님이랑 원래 싸웠어요? 아니 저 새끼 제 방에 몇 번 들어왔었어요. 아니 잘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들어오자마자 뭐 조회수 잘 빨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안 나가고 버팅기고 있는 거는 제가 아니라 코트예요 코트. 나가면 되잖아. 나가면 되는데 지가 굳이 꾸역꾸역 안 나가는 거잖아. 아 이제 채팅창 내용 여기 전달해서 보여주고 지 별풍선 받은 거 리액션하고 일부러 크게 막 깔깔깔 내면서 나는 여기서 청계 받았다 이 방에서 막 이지랄 그러고 있으라 해요. 계속 언제까지 있나 보자. 선심이는 너가 걸지. 네 그 톡폰 할 때마다 애들 시비 걸잖아 다. 그걸로 조회수 빨아먹고 니가 하는 짓 그거잖아.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어? 서로 까는 거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 올라가 빨아먹고 돈 버는 거 맞잖아. 니가 한 짓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키티님 일단 진정하시고. 저 굉장히 차분한데. 아 그래요? 응. 아니 이건 진짜 억울하다. 시청자도 지친데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원래 하던 대로 이 방장한테 그러니까 매번 패드립 듣고 나가라 나가라 하지 않나? 왜 자꾸 이 매번 욕을 이 먼저 들어서 이해가 안 돼. 내가 봤을 때 나도 잠깐 남아있지. 나도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 새끼 뭐야. 근데 나도 자존심이 센 건 맞는데 코트도 자존심 세니까 지금 안 나가고 이 방에 계속 바퀴벌레 새끼 마냥 붙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 코트님 안 들어오셨을 때는 얘기 잘 하시다가 들어오니까 그래 뭐 발작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싫어. 얘기하기가 싫어. 그냥 님들아 올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안 올릴 거니까. 코트 나가면 말합시다 그때. 아 나가면 잠잠해지나요 다시? 네 님 그럼 나갔다가 다른 데 갔다 오셔도 돼요. 아 아니에요. 네 그래 코트야 정신 승리 화이팅. 맞아 난 보던 거 볼게 그냥. 오늘 최대가 며칠이야? 채팅창에서 코트를 발작 버튼을 눌렀는데 1월 10일에? 근데 그러면 사이드카를 구하거나 오토바이 뒤에 못 탔을 거 아니야? 뒤에 타면 되지. 강퇴했어. 아, 대체 근데 난 솔직히 그냥 무지성으로 욕받고 그래도 그냥 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되게 진심인데 나한테 이렇게 진심인 사람 보기 되게 드문데. 와, 아 이건 진짜 좀 심하네. 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아침에 첫방부터 저 새끼 만나니까 나도 기분 더럽다. 저도 이제 전현 만나면 그냥 쌍욕 받고 바로 나갈게요. 솔직히 내가 전현 있는 줄도 몰랐고 오자마자 막 너무 시비 걸고 막 그러길래 이렇게 저기 해줬더니 와 진짜 진심이네 나한테. 강퇴했으면 그냥 끝났어. 강퇴했으면 끝났는데 계속 저러고 있네. 아씨. 진짜 재산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한식 뷔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치. 아 반갑다. 반가워. 반갑다 얘들아. 아. 자기소개해봐. 어 나 저기 저 27이고 인천 살아. 아, 반가워 다들. 아. 아 지금 인천에서 좀 깡패하고 있어. 멋있네. 그 멋있네라고 한 게 방금 비꼰 거니? 아니 전혀 아닌데. 그렇게 마개맛 좀 볼래? 어째라고? 아니지? 아니 방장아. 왜? 너 무슨 잼민이처럼 얘기하네? 뭐가? 어쩌라고? 왜? 뭐가? 이게 뭐야? 몇 살인데 너? 나도 27살인데? 아 27이야? 이건 그냥 잼민이 스타일이네. 그래서? 아니 근데 저기 좀 너무 띠껍다 그래서 이러면서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반발방이라지만은 좀 그건 좀 아니지 싶어 방장아. 내가 왜? 참을게. 그만해라 방장아. 어? 내가 왜 그만해야 돼?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이 개같은 년이. 말 이쁘게 하라고 이 개새끼야. 그래서 어쩌라고. 아침인데 씨 마개맛 좀 볼래? 해봐. 할 수 없어. 해봐. 그만해라 방장아. 그만할 수 없어. 그만할 수 없어래. 어. 무슨 화법이야. 할 수 없어. 아, 방장 어디 사니?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개같은. 아침부터 욕하기 싫다. 아, 방장아. 말 무시하네. 아니, 이렇게 띠꺼운 방장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반말방이라지만. 아니 님들아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그죠? 저 방장이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방장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필이 아니라 제가 애초에 대화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껴들었어요 방장이. 어? 아 이 방 약간 수면방 같은데? 방에 계신 분들 대화를 안 하시네. 아 아침 명상방이야. 아 명상방이야? 그래 명상 좋지. 진짜 명상처럼 좋은 게 없지. 심리적으로 엄청 좋지 명상이. 뭐 욕하고 지랄이지? 방장 개 끊어지냐? 어 강퇴 당했다. 잘. 어 왜 강퇴? 나는 왜 강퇴?